자, 지난 시간 이어서요. 문제 볼게요. 프린터 봅니다. 프린터. 지문 프린터 볼게요. 복습합니다. 1번 문제, 부동산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총 지문 14개 나와 있죠. 여기서 5개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1번부터 봅니다.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부동성이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외부 효과는 부동성 맞죠? 옵니다. 2번요. 부동성으로 인하여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국지화, 국지적 시장 맞는 말이죠.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으로 추상적 시장이 된다.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또 지역 분석의 필요성에 근거가 된다. 맞는 말이죠. 5입니다. 3번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비노동 생산물이라고 하는데 밑줄 아세요? 비노동 생산물 밑줄. 얘가 쉬운 말로요. 생산비 법칙 X입니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다를 말이요. 그러면 무슨 특성? 부동성이죠.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증인되지 않는 것은 부동성이 틀렸죠. 부정성 특성에 근거합니다. 부정성요. X. 4번요. 부정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토지에 대하여 가격 탄력성을 완전 비탄력주로 만든다. 5죠. 5형. 5번은요. 기출문장이에요. 부정성으로 인하여 공간 소유의 입지 경쟁을 발생한다. 왜 경쟁이 발생하죠?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요. 바로 부정성이죠. 절대 부족하니까 경쟁이 발생. 경쟁이 생기면 당연히 초과 이윤, 집가 상승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6번요. 부정성 특성으로 인하여 토지 이용은 점차 집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5죠. 5형. 7번요. 토지는 인문적 특성의 하나로서 인간이 구획한 획지는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개별성을 갖고 있다. OX. X 어떻게 들렸죠? 개별성, 부부 연계, 개별성은 인문적 특성이 아니고 자연적 특성입니다. 이렇게 잘 바꿔서 말해요. 우리 시험도 이렇게 자주 나왔어요. 자연적을 인문적으로, 인문적을 자연적으로 잘 바꿔서 말해요. X입니다. 8번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OX. 맞죠? O입니다. 9번은요. 기출문장. 이미 출제된 것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경제 사회 면에서 본다면 용도 면에서 유용성이 유사한 토지가 없다는 것은 개별성의 특성 때문이다. OX. O 하면 속으신 거죠. 유사한 토지가 없는 것은 개별성이지만 앞에 단에 있죠. 용도 면 틀렸습니다. 개별성은요. 물리적인 면에서 똑같은 토지가 없는 거예요. 용도면 틀렸고 물리적인 면에서 유사한 토지가 없는 것입니다. X죠. X. 10번요. 개별성으로 인하여 일물일가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OX. O. 11번요. 개별성 특성 때문에 부동산은 상품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OX. O. 11번 지문은요. 출제가 아주 자주 되었어요. 쉬운 때 자주 나왔어요. 12번. 자, 12번도 기출문장인데 17회 때 문제를 믹서 섞었습니다. 인접성으로 인하여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맞죠? 인접성으로 인하여 외부성, 다른 말로 외부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죠?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다. 얘가 틀렸지. 생산비 법칙이 해당 안 되는 것은 인접성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부정성이죠. 부정성 X입니다. 13번요. 인접성으로 인하여 개발력의 사회적 환수 논리 근거가 된다. 맞네요. 님비와 핀피현상을 모두 발생한다. 님비현상은 부의 외부효과죠. 핀피현상은 정의 외부효과죠. 그러니까 외부효과 맞는 말입니다. 5입니다. 14번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최사의 판단 근거가 된다. 맞습니까? 맞고 이행과 전환 가능케 한다. 이행은 이행지, 전환은 후보지를 말해요. 후보지 이행지 맞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게 한다. 맞습니까? 아니지. 규모의 경제는 무엇 때문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죠. 병합 분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X. 여기까지 지문 모두 연습했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볼게요.
114페이지입니다. 수요 공급일입니다. 핵심 단원이죠. 주로 문제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참고로 올해 시험은요, 아마 네 문제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네 문제 정도 예상하시고요. 그러면 수요 공급은요, 오늘 프린터 추가로 나온 거 있죠. 표. 예, 표. 표를 보시면요. 제목이 수요 공급 이론 비교 정리인데요. 요 표가요, 처음 보는 건 아니죠. 3월달 비슷한 거 나갔었죠. 근데 지금 표는요, 3월달보다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상세히 이제 완성하는 의미에서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수요 공급은요, 표를 중심으로 설명하되, 표로서 부족한 내용은요, 다시 책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를 중심으로 봅니다. 표를 보니까요, 왼쪽은 수요, 오른쪽은 공급입니다. 크게 다섯 개 항목인데요. 첫 번째, 의의가 나와요. 두 번째는 법칙이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입니다. 세 번째가 별표 세 개 되어 있죠. 수요, 결정인, 별표 세 개 무조건 나옵니다. 공급 결정은 조금 약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수요, 탄력성, 별표 세 개죠. 무조건 나옵니다. 공급 탄력성은 좀 약해요. 다섯 번째, 균형 가격 결정, 별표 세 개죠.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별표 세 개 때는 무조건 나오니까 최소한 세 문제 이상은 언제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표를요, 의의부터 하나씩 보기 전에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봐요. 수요 공급입니다. 개념 간단히 정리합니다. 수요는요, 누가 소비자가요? 무엇을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쉬운 말이죠. 공급은 누가 생산자가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해서 파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법칙이에요. 피는 가격이죠. 효는 수량입니다. 수요는요, 만약 가격이 비싸면 많이 산다, 적게 산다? 적게 사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가격과 수량은 반비례 법칙입니다. 또 가격이 싸면요, 많이 산다. 반비례 법칙입니다. 얘가 수요 법칙이 돼요. 이 반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이죠. 얘가 수요 곡선입니다. 따라서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 우하향 모양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에 공급은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공급자는요, 파는 쪽은 가격이 상승하면 많이 판다, 적게 판다? 많이 팔죠. 그래서 가치 움직이니까 비례 법칙입니다. 다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가 돼요. 같이 움직이죠. 비례 법칙입니다. 공급 법칙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이죠. 얘가 공급 곡선, 우상향 모양입니다. 따라서 공급 법칙은 비례 법칙, 무슨 모양? 우상향 모양입니다. 다음에 함수로 넘어가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인데요. 수요 함수는 한마디로 역의 함수가 돼요.
이때 여기 함수 마이너스는요, 얘가 바로 뭘 말하지? 반비례 관계.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해서 얘가 바로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함수는요, 반비례 관계를 말해요. 여기 함수. 반면에 공급 함수는요, 비례 법칙이죠. 비례 법칙은 다른 말로 정의 함수가 돼요. 여기서 정의 함수는요, 바로 플러스는 바로 비례 관계, 비례 법칙을 말해요. 따라서 수요는 반비례 법칙, 여기 관계가 되고, 공급은요, 증가하면 증가한다, 정의 함수가 돼요. 그러면 이 함수를 식으로 표현하자. 자,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말해요. 식은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QD, 수요 함수가 돼요. 수요 함수는 여기 함수니까 부호가 꼭 마이너스가 나야 됩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식을 만들어 본다면 300에다가 2p가 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어요. 부호가 수요 함수는요. 그래서 얘가 바로 반비례 법칙, 반비례 관계를 말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공급 함수는 QS. 또 식을 만들어 본다면 100과 2p가 있다면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붙어요. 이때 플러스가 바로 정의 함수를 말해요. 그래서 얘는 뭐지? 반비례 법칙. 얘는요, 비례 법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에서 두 개의 함수가 주어지면 항상 p 앞에요. 수요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공급은 플러스가 붙어요. 이렇게 식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합쳐볼까요? 합치면 뭐가 나와요? 균형 가격입니다. 결국 균형가격 논리는 우하향 수요 곡선과 우상향 공급 곡선이 양자가 일치하는 점, 여기서 균형가격 결정이 되고 여기서 균형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은 달성이 됩니다. 균형 논리는요, 시민 학교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는 항상 식이 두 개 나와야 되고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오로지 문제는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크게 봐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수요부터 공부하고요, 공급을 공부하고요, 이들의 상호 작용에서 무엇이 가격,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수요 공급 균형을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문제 나누겠다. 주로 네 문제, 다섯 문제인데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수요입니다. 여기서는 예배가 없어요. 매년마다 무조건 두 문제 출발입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잘 나와요. 수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다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수요의 변화예요. 얘는요, 예배가 없어요. 필수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언제나 나와요. 안 나온 적 없습니다. 두 번째,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얘는 더 중요해요. 얘는요, 한 문제뿐만 아니고 두 문제가 잘 나온 것도 확인되거든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 합쳐가지고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온대요. 무조건 나옵니다. 특히 탄력성은요, 꼭 계산 문제를 대비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 공급은요, 한 문제인데요. 얘는요, 결론은 필수가 아니고, 원래는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공급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원래 건너뛸 수 있거든요. 출제는 마음입니다. 한 문제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논점은 또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안 설게요. 이대로 보시면 돼요. 공급 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
다음에 공급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말입니다. 나온 다음에 한 문제가 나와요. 다음에 균형가격은요. 필수 한 문제입니다. 두 문제 가능합니다. 한 문제는 언제나 나온다고 봤어요. 한 문제가 언제나 나온다면 요거 아니면 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둘 중에 비중이 얘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1등, 2등입니다. 항상 수요공급은요. 이렇게 문제에서 언제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흐름 보았으니까 이제 하나씩 표를 봐요. 표를 봅니다. 수요 의의부터 볼게요. 첫 줄 나와 있죠.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일정 기간 밑줄 되어 있죠. 자, 일정 기간. 기간은 화살표.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은 별표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왜? 최근에 7번 나왔거든요.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적 개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유효 수요란 단어 두 개 있죠. 살 의사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지불 능력을 둘 다 갖춰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요 개념인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유량인데요. 항상 유량은 저량과 비교합니다. 유량, 저량을 어떻게 공부할까? 그러면 표 속에 중간에 또 표가 보이죠? 제목이 유량과 저량입니다. 단어 다 집어넣으세요. 잘 나오는 것들. 자, 표 속에 표를 보시면 유량은 일정 기간, 기간이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 시점이 됩니다.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입니다. 자, 단어가 예시되어 있죠? 이런 단어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회사의 단기 순익 밑줄되어 있죠. 밑줄된 게 뭐지? 출제가 되었고 출제가 잘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단기 순익은 당의 기간 동안의 순익이니까 기간, 유량입니다. 상대적으로 내려가서 순자산 가치 밑줄되어 있죠. 순자산 가치는 다른 말로 자본인데요. 특정 시점에서의 자산 가치, 자본을 가리킵니다. 저량이 되고요. 다시 올라가서 국민총생산 주로 1년 동안이죠. 유량입니다. 내려가서 통화량 국부 외환 보유고 시점을 가리킨다. 저량입니다. 올라가서 밑줄 되어 있죠. 신규주택 공급. 신규주택은요. 새집 짓는데 1년씩 걸리잖아요. 기간입니다. 내려가서 기존주택 공급 밑줄 되어 있습니다. 출제가 자주 돼요. 기존주택은 특정 시점에서 매매하니까 저량이 되고요. 주택 거래량 지문 잘 나와요. 거래량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된 양이다. 유량이 되고요. 주택 재고량은요, 특정 시점에서의 재고를 가리킵니다. 저량이 되고요. 다시 올라가서 임대료, 지대, 소득 모두가 기간, 유량이 되고요. 내려가서 가격, 실물 자산, 인구수 모두가 시점, 저량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얘가요, 몇 번 나왔다? 7번 나왔는데요. 만약 올해 묻는다면요. 올해 만약 묻게 되면 거의 박스로 물을 겁니다. 박스를요. 여지껏 나온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어 여섯 개 집어넣어요. 여섯 개.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섯 개 집어넣고 유량이 몇 개인가 저량 몇 개인가 계속 찾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나온다면요. 단어 더 넣어요. 시험은 항상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올해는요. 한 개 더 물을 거예요. 아니면 뭐 한 개 더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섯 개 만족하면 안 돼요. 여지껏 여섯 개 나왔다면 앞으로는 일곱 개, 여덟 개 나와요. 예. 시험은 계속 예, 진화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계속 하는 문제를 대비하시면 돼요. 자, 올라갑니다. 오른쪽 공급 볼까요? 공급은 이제 파는 거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일정 기간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화살표 일정 기간 유량이고 팔려고 한다 사전적 유효 공급입니다. 다시 왼쪽요. 참고 표시. 부동산 수요의 특성입니다. 자, 여기서도 두어 번 난 걸로 기억납니다. 부동산 수요 특성은요. 1번 구매
자금 축적의 장기성이다. 화살표 적어줄래요? 고가성 적어주고. 고가성. 고가성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살려면 몇 년 동안 모아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이틀 전입니다. 그저께요. 뉴스를 봤는데 채널은 모르겠어요. 뉴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서울 지역에 주택 구입 능력. 자, 주택 구입 능력입니다. 학기론적 용어는요, PY비율입니다. PY비율인데. 그냥 알 필요 없고요. 자, 뉴스에서는 주택 구입 능력이 8.8이 나왔대요. 그러면 약 9년. 예. 그러니까 맞벌이 하건 혼자 벌건 소득을요, 단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모으면요, 약 8.8년 만에 집을 산대요. 집을 산대요. 그러면 집 사기 전에 굶어 죽어야지. 10원도 안 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뭐지? 자, 현실적으로 내가 벌었다면 반은 생활비 쓰고 반은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을 모은다면 곱하기 2가 걸리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약 얼마? 한 17년 되겠네요. 그래서 서울에서 악착같이 반을 끝까지 모은다면요, 약 17만원에 집을 산대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지방은요, 전체적으로 한 5.6 정도로 기억납니다. 지방에서는요, 10원도 안 쓴다면 약 5.6년 만에 내지 마련한대요. 서울의 집값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을 또 모은다면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럼 약 얼마? 한 11년, 11년. 우리나라에서 지방에서는요, 악착같이 반 모으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모은다면 약 11년 만에 집을 산대요. 특히 가장 센 데가요, 서울에서. 바로 서초구들, 서초구. 서초구는요, 이 지수가요, 지수가 20이 넘어가요. 20년. 그럼 이제 반을 모은 다음에 몇 년? 40년요. 한 평생을요, 집 하나 산다고 인생을 올인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럼 개고집을 산대요. 참, 우리나라 집 문제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구매 자금 축적의 장기성. 집 살리면 오랫동안 모아야 됩니다. 바로 1번입니다. 2번, 3번 묶어주고요. 부동산 구매 절차는요, 2번 전문성, 복잡성, 특수성. 구매 절차가요, 아주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특수화돼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 해보시면요, 힘들어요. 공부할 거 정말 많습니다. 아주 절차가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특수합니다. 4번요, 소유의 가격 탄력성은 밑줄되어 있죠. 부동산 종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종류하게 되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간하게 되면요, 장기와 단기를 말이요. 이런 내용들은요, 다음 주 저절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5번입니다. 토지의 수요는 일반적으로 파생 수요가 일반적이래요. 파생 수요가 일반적인데 토지는 파생 수요 단어만 나왔잖아요. 이때는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요,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생 수요는요,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돼요. 118페이지. 자, D급번, 리얼번 묶어주고요. D급번은 본원적 수요, 리얼번은요, 파생적 수요가 돼요. 결론부터 볼게요. 본원적 수요는 두 번째 줄 밑줄 아세요? 소비지에 대한 수요 밑줄. 소비자는 다른 말로 상품을 말해요. 상품을 사는 것이 본원 수요입니다. 이어서 리얼번요. 파생 수요는 밑줄 아닙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밑줄. 생산 요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원 수요와 파생 수요예요. 그러면 본원적 수요를 같은 말로 직접 수요다. 파생적 수요는 간접 수요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간접 수요다. 그러면 방금 보았듯이 본원적 수요는요,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말이에요. 반면에 파생수요는요, 생산 요소가 돼요. 상품을 사는 것이 본원적 수요, 생산 요소가 파생 수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한 평생은요 항상 의식주와 연결됩니다. 이걸 사는 게 바로 본원 수요가 돼요. 의식주, 입고 먹고 자잖아요. 뭘 입죠? 옷을 입어요. 옷을 산다,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보는 수요가 돼요. 그런데 옷은 뭘로 만들어요? 어려워요. 옷은 뭘로 만들어요? 천 또는 옷감이 있죠. 천 또는 옷감이다. 얘가 바로 생산 요소가 되고 파생 수요가 돼요. 식, 먹자.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어요. 얘가 바로 본원적 수요. 상품이 되고요. 빵은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 얘가 생산 요소가 되고요. 파생 수요가 돼요. 결국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밀가루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당연히 증가하지. 답이 나왔죠. 얘가 증가하는 건 따라서 얘도 증가한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주 뭡니까? 얘가 바로 부동산.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사요. 상가를 사자. 공장을 사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 목적이고요. 바로 본원적 수요가 돼요. 주택만 놓고 보더라도 주택. 어떻게 무슨 제도로 주택만 딸랑 삽니까? 주택을 지으려면 밑에 땅이 필요하죠. 얘가 바로 파생 수요가 돼요. 간접 목적입니다. 따라서 주택은 뭐가 필요하다? 주거용지가 필요해요. 상가도 땅이 필요하죠. 상업용지가 필요하고요. 공장도 마찬가지죠. 공업용지가 필요합니다. 얘들이 뭘 말합니까? 얘가 바로 토지. 따라서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가 바로 무슨 수요? 파생수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는 생산 요소를 가리키고요. 토지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으로 파생수요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일반적으로 파생수요라고 했는데 토지가 보는 수요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도요. 우리가 직접 주택을 사잖아요. 그럼 얘가 보는 수요고 주택 지으려고 하는 땅이 필요하잖아요. 파생수요잖아요. 토지가 직접 필요하다면 직접 이런 토지도 보는 수요가 될 수가 있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원래 10월 말 시험을 쳐요. 10월 27일. 그날 기분 좋은 날입니다. 왜 기분 좋을까요? 합격하시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 그럼 이러면 합격하고 뭐 하실 거예요?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채 못 남았잖아요.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합격하면요, 그동안 못 놀았던 거 실컷 놀아야지, 안 그래요? 예. 어떤 분은 나이트로 가고요. 어떤 분은 룸사롱 가고요. 어떤 분은 해외여행 가고요. 마구 놀 거잖아요. 예. 근데 합격했다. 늦가을이죠. 가을철이잖아요. 이때 설악산, 강원도예요. 경칩으로 갑니다. 강원도의 설악산, 아주 아름다운 경칩으로 갑니다. 얘가 뭡니까? 직접 목적이지. 그러니까 강원도 자 놀러 가면요. 뭘 보러 가지? 땅 보러 가잖아요. 이럴 때는 토지도 직접 수요, 본원적 수요가 된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나 토지는 일반적으로 간접 목적입니다. 예. 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생 수요지만 그러나 토지도 직접 목적이면 얼마든지 보는 수요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았고요. 그러면 프린트 볼게요. 자, 수요의 끝났습니다. 다음에 공급 넘어가요. 공급. 공급하게 되면 창고폐가 두 개 나와요. 둘 다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고표, 부동산 공급의 특성인데요. 크게 두 가지,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입니다. 지난 시간 적어드렸습니다. 물리적 공급은 절대 증가 못 시킨다. 무엇 때문에? 부정성. 절대 증가 못 시키면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되고요. 완전 비탄력적 공급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했죠. 무엇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공급을 증가시키면 그 모양은 우상향명이 되고 상대적으로 탄력적입니다. 두 번째 참고 표시는요, 아주 낯설 거예요. 왜? 처음 보니까요. 어려워요.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세 줄 나오죠. 만약 이 단어가 출제가 안 되었다면 저는 가차없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툭툭 나와요. 툭툭 나오니까 이 단어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장을 첫째, 이해를 하거나 둘째는요, 이해가 안 되면 지문에도 익혀야 됩니다. 왜? 심해서 툭툭 나오니까요. 볼까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밑줄되어 있죠. 완전 경쟁상의 부동산 균형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모두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은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단어 3개 동그라미 합니다. 자, 한계 비용 동그라미, 평균 비용 동그라미, 가격 동그라미. 해서 한계 비용 이꼴 평균 비용 이꼴 가격이 일치가 되면 균형이 된대요. 요 말이 어려워요. 아주 고급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에 대한 설명은요, 책이 더 상세합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세요. 127페이지. 127페이지 폈습니까? 박스 있죠? 부동산의 생산비 곡선, 그래프가 복잡합니다. 그래프가 희한하잖아요. 어떤 게 수평도 있고요. 그래프 총 3개가 막 엇갈려 있잖아요. 그래프가 어려워요. 그래프 밑에요. 1번, 기업의 균형 조건인데요. 두 줄 그대로 밑줄 아세요. 같은 문장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완전 경쟁에서의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 비용 이꼴 평균 비용 이꼴 가격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은 결정이 된대요. 네, 똑같은 문장입니다. 요 지문이요, 툭툭 나와요. 툭툭. 그래서 이 지문을 이해를 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이 지문 자체를 자꾸 익혀야 됩니다. 나오니까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전 경쟁상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균형 조건입니다. 결론은요, 가격 이꼴 평균 비용 이꼴 한계 비용입니다. 결과만 알아도 지문은 풀려요. 그러나 가능한 시간이 걸려도 이게 뭔지 가능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이해를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출발이 어떤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시장. 그러면 얘가 어떤 시장이죠? 지난 과정에서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기준적 시장이다. 가장 이상적 시장이다. 가장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분명히 지난 과정 설명드리면서 완전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 동자다정 들어봤죠. 동자다정. 조건 네 가지, 동자다정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됩니다. 동, 모든 상품은 동일입니다. 상품의 동질성. 자, 자유로운 진입과 태그가 가능해야 됩니다.
다 무수히 많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되고요. 정 완전한 정보를 말이요. 따라서 완전 시장은요. 동자, 다정 모두 갖추면 완전 시장이 됩니다. 동자, 다정. 그런데 부동산은요. 얘가 전부 다 안 맞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 불완전 시장. 불완전 시장입니다. 지금 이제 불완전 아니고 이제 완전 시장 얘를 공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 시장에서 개별 집의 균형 조건이 뭐냐. 자, 균형은 다시 이거. 균형이 되려면요. 수요와 공급이 무조건 일치. 항상 균형 조건은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얘가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완전 시장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균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안 나와요. 이 그래프가 교재 볼까요? 교재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없죠. 이 그림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그림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요 우리 교재 그림 그대로 보시면 돼요. 똑같이 그려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면. 완전 시장은 조건 네 가지가 동자, 다정 네 가지인데 요거 볼까요? 얘가 뭡니까?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다. 예를 들면 바로 쌀을 예를 들었습니다. 쌀을 하게 되면요. 쌀을 먹는 수요자가 모든 국민이죠. 5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무수히 많잖아요. 공급자, 쌀을 공급하는 농민들 수백만 명입니다. 무수히 많잖아요. 그럼 이때 요 가격은요. 쌀 가격인데요. 예를 들면 쌀값이 P1 수준이다. 숫자 넣어볼까요? 4만 5천원 넣을게요. 쌀 20kg에 4만 5천원 하더라. 이때 20kg에 4만 5천원 쌀 가격은요. 수요자가 정합니까? 아니면 공급자가 정할게요. 어느 쪽? 어떤 분은 수요자, 어떤 분은 공급자시네요. 그러면 수요자라면요. 여러분이 마트 가서 4만 5천짜리를 요 만 원하고 사갈게 합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이 4만 5천은요. 농민들이 이렇게 공급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론.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으면요. 어느 정도 가격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무수히 많기 때문에. 예. 따라서 무수히 많으면 어느 쪽도 가격 결정 못하고요. 이미 쌀 20kg가 3월 선 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가격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완전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느 쪽도 가격 못 정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가격 결정자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쌀을 삽니까? 4만 5천이잖아요. 이것 보고 쌀을 사 먹잖아요. 얘가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시장은 수요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가격 보고 쌀을 사 먹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지? 가격과 수요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주어진 가격에 쌀을 사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뭘 말하지? 가격 결정자가 아니고 주어진 가격에 순응한다. 가격 순응자를 말이에요. 특이하죠? 완전 시장은 수요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가 이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무슨 모양? 수평선입니다. 수요가. 그래서 가격과 수요가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때 첫 번째. 이때 가격 곡선이 무슨 모양? 수평선입니다. 얘가 다른 말로 무슨 곡선? 수요 곡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가 우행하는 거리가 멀다. 완전 시장은 수평입니다. 가격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다음에 평균 비용 넘어가요. 평균 비용은요. AC가 돼요. Average Cost입니다.
평균 비용. 여러분들 평균이 뭔지 아시죠? 평균. 평균은요. 전체 값을 n분의 1 하면 돼요. 나누면요. 평균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평균 비용 하게 되면 우선 교재 그래프 보니까 평균 비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이 특이합니다. 내려가다가 올라가더라도 바로 평균 비용입니다. 특이해요. 그래서 평균 비용 곡선은요. 어떻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더라. 마치 U자 형태입니다. 얘가 평균 비용 곡선입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뭘 말하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회사가 공장을 지었습니다. 라면 공장인데요. 라면 공장인데 총 10억 들어갔대. 10억 주고 공장을 지어서 라면을요. 한 개만 만들었어요. 라면 한 개 평균 비용 얼마? 예, 10억입니다. 예. 라면을요. 두 개 만들었어요. 평균 비용 얼마? 5억. 세 개 만들자 얼마? 3억 3333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평균 비용은 증가되어 절감되어 절감되고 절감되고 작아지잖아요. 예. 결론 대량 생산할수록 평균 비용은 절감된다. 그림 보세요. 라면을 한 개 만들면 10억입니다. 두 개 만들면 5억이 되고요. 세 개 만들면 3억 33이 되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평균 비용은 증가된다. 절감된다. 절감되고 있어요. 따라서 대량 생산할수록 평균 비용이 절감된다.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불러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규모의 경제.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대량 생산은 자꾸 평균 단가는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라면을요. 자, 너무나 지나치게 더 많이 만들면요. 많이 만들면, 너무 많이 만들면요. 팔 수가 없잖아. 창고에 재고가 잔뜩 쌓이고, 이때부터 광고비 들어가지, 보관료, 임대료, 물류비용 엄청 더 큰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자, 이렇게 하루에 1억 개 만들어. 못 팔잖아요. 이러면요. 지나치게 많이 만들면 오히려 평균은 더 증가하고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얘가 바로 규모의 불경제가 돼. 얘는 공장 문 닫아야 되고요. 그래서 적정량까지는요. 많이 만들수록 좋다. 얘가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결국 평균명이 내려가다가 올라가더라 하게 되면 아 얘가 바로 규모의 경제 불경제구나. 규모의 경제는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많이 만들면 평균 비용이 절감되니까 아주 좋은 거다. 지나치게 많이 만들면 오히려 비용은 증가하더라. 이때는 공장 문 닫아야 되고 얘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평균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이 점점 감소가 된다. 규모의 경제. 너무 많이 만들었다. 비용이 증가한다. 규모의 불경제에서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목에서 보게 되면 결국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는 무슨 비용? 평균 비용과 관계되지 이것을 한계 비용과 관계된다 하니까 X 연결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평균 비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한계 비용 봐요. 한계 비용은요 MC가 되고요. 마지날 코스트를 말이요. 이때 마지날 얘가 바로 한계를 말해요. 한계. 앞으로 학결론에서 한계자가 붙더라. 한계. 한계자가 붙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한 단위 초과시킨다.
한 단위 초과시킨다. 즉 초과비용, 한 단위 초과한다. 초과비용이 한계비용입니다.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면 만약 라면을 만들어요. 한 개를 만들면 총 비용 100원 들어간대요. 라면을요. 두 개 만들면 총 비용 200원 들어간대요. 라면을 세 개 만들면 총 비용 290원 들어간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라면을 네 개 만들면요. 총 비용 380원 들어간대요. 뭐 등등등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에서 두 개 만들었더니 얘가 뭡니까? 한 개 더 만들잖아요. 얘가 바로 한 단위 초과시킨다. 초과비용입니다. 그럼 초과로 얼마 더 들어갔어요? 100원 더 들어갔지. 얘가 초과비용 한계비용입니다. 한계비용. 한 개 더 초과했죠? 초과비용 얼마? 90원. 얘가 무슨 비용? 한계비용. 한 번 더. 초과비용 얼마? 초과비용 얼마? 90원 들어갔죠? 얘가 무슨 비용? 한계비용. 그래서 한 단위 초과시킨다. 한계비용입니다. 한계비용. 한 단위당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이은 것이 바로 한계비용으로 쓴다. 100, 100, 100, 100, 90, 90, 80, 80 다 이어주면 돼요. 이걸 다 이어주면 교재 그림이 있잖아.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바로 한계비용으로 씁니다. 한계비용은요. 100, 100, 100, 100, 90, 90, 90, 90, 80, 80, 80, 70, 70. 그래서 무슨 모양? 5상량입니다. 5상량. 이걸 보니까 많이 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봉급 곡선은 5상량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 5상량. 자, 5상량은 한계비용 곡선 이꼴 공급 곡선입니다. 앞으로 학교를 넣으세요. 공급 곡선은 무조건 5상량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한계 비용. 5상량입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은 무슨 모양? 첫 번째, 5상량 모양입니다. 얘가 바로 O, 공급 곡선이네. 따라서 바로 공급 곡선은 무슨 모양? 5상량 한계비용 곡선입니다. 그래서 학결론에서 공급 곡선은 한계비용과 관계된다. 5상량 맞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난치면요. 공급 곡선은 바로 평균비용과 관계된다. X 틀린 말입니다. 평균비용은 이거잖아요. 이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뀐 단어 이런 것도 모의고사는요. 까다로운 문제는 여기까지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단어 조심하시면 돼요. 설명 다 들었습니다. 결국 완전시장은요. 가격과 수요가 똑같이 움직이더라. 뭐? 수평선입니다. 얘가 바로 수요곡선. 공급은요. 5상량 한계비용곡선이 바로 공급곡선입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 균형점이잖아요. 나왔잖아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 이꼴 수요 이꼴 평균비용 이꼴 한계비용 모두가 일치하네요. 그래서 모두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은 달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그림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거는요. 굉장히 자주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설명 못 드려요. 이상 앞으로 계속 못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7월, 8월 들어가면요. 그냥 완전상은 가격 이꼴, 평균비용 이꼴, 한계비용 이꼴 이렇게 바로 문제 풀 거예요. 오늘 설명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문 연습 문제 봅니다. 자, 지문 프린터 보세요. 문제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지문 총 몇 개입니까? 11번까지 있죠. 11번 지문 보세요. 11번.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11번처럼요. 완전 경쟁. 한순간 이거. 완전상 뭐 가격 이꼴 평균비용 이꼴 한계. 얘가 공급곡선. 얘가 바로 수요곡선입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에서의 기업은 한계비용이 뭐죠? 한계비용 뭐지? 공급곡선. 다음에 한계비용이 임대료. 임대료가 바로 가격 또는 임대료예요. 얘가 뭐지? 수평선, 수요곡선입니다. 그래서 한계비용 공급하고 임대료 수요곡선이 일치가 되면 균형이지. 그래서 얘가 서로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은 달성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설 적에 요즘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완전 시장에서 균형 조건을 보았고요. 다시 이제 비교표를 봐요. 비교표를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의의는 모두 설명을 들었습니다.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